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먹구마즈 일산 마두동에 있는 마제소바집 마제야에 방문했습니다. 마제야는 국립암센터 맞은편 골목에 있습니다. 주차장은 따로 없습니다. 영업시간은 매일 오전 11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매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테이블 6개 정도 규모의 매장입니다. 한 분이 주방과 홀을 모두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메뉴는 마제소바 단일 메뉴입니다. 사이드 메뉴는 새우교자, 가라아게, 차슈가 있습니다. 마제소바에 차슈 토핑을 추가해서 주문합니다. 테이블에는 새우기름, 식초, 시치미가 있습니다. 머리끈, 손소독제, 핸드폰 거치대도 있습니다. 마제소바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제소바는 비벼먹는 라면이라는 뜻입니다. 직접 만드는 생면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마제소바를 맛있게 먹는 법이 적혀 있습니다. 셀프바에서 단무지와 피클을 먹을 만큼 덜어옵니다. 가스오부시 장국도 담아옵니다. 주문하고 10분 정도 지나서 마제소바가 나왔습니다. 노른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색깔의 재료가 정갈하게 담겨 나옵니다. 계란, 다진 고기, 김, 부추, 양파, 날치알, 파가 보기 좋게 담겨 있습니다. 동그란 차슈 토핑은 두 장이 나옵니다. 계란 노른자를 터뜨려 잘 비벼줍니다. 잘 비벼진 마제소바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면을 들어봅니다. 면의 양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면을 덜어 먹습니다. 양념이 면에 잘 배어 상큼한 맛이 좋습니다. 면을 접시에 덜어 먹습니다. 차슈는 잘 삶아져 부드럽고 면과 잘 어울립니다. 차슈로 면을 싸서 먹어봅니다. 다시 면을 덜어 먹습니다. 면을 반 정도 먹고 남은 면에 식초를 반 스푼 정도 뿌려줍니다. 식초를 뿌리고 면과 잘 비벼서 덜어 먹습니다. 식초가 양념에 새콤한 맛을 더 살려줍니다. 새로운 양념을 먹는 느낌이 들 만큼 맛이 달라집니다. 다시 차슈로 면을 싸먹습니다. 차슈가 두껍지는 않지만 부드럽고 담백한 맛입니다. 면을 다 먹었습니다. 양념에 밥을 비벼 먹기 위해 셀프바에서 밥을 한 주걱 담습니다. 수저를 챙겨 자리로 돌아옵니다. 테이블에 있는 새우기름을 반 스푼 정도 둘러줍니다. 밥을 양념과 잘 비벼줍니다. 잘 비벼진 밥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잘 비벼진 밥을 숟가락으로 떠먹습니다. 새우기름이 양념과 밥이 잘 어울리게 도와줍니다. 매운맛을 원하면 시치미를 뿌려 먹으면 됩니다. 한 숟가락 크게 떠먹습니다. 밥을 떠먹습니다. 밥을 떠먹습니다. 밥을 떠먹습니다. 남은 밥을 잘 떠먹습니다. 마제야, 마제소바 후기는 빈그릇으로 대신합니다. 마제야는 마제소바를 단일 메뉴로 하는 마제소바 전문점입니다. 국물 없이 비벼먹는 라멘이라는 점이 새롭습니다. 다양한 재료가 보기 좋게 담아져 나옵니다. 새콤한 양념에 직접 뽑은 생면을 비벼 먹을 수 있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메뉴를 다양한 방법으로 먹을 수 있는 점이 좋습니다. 면의 양은 다소 적지만 셀프바에서 밥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주차가 불편한 점을 제외하면 또 방문하고 싶은 집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